나한테 진짜 오랜만에 만져. 저는 미술을 했었어가지고 6-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6-7년? 네, 오래 아, 처음 하신 거예요? 네. 잘 그리는 건 알았는데 6-7년은 처음 알았어. 오! 오!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소름 끼쳐. 자, 우리 한세 제목은 강둘식입니다. 강둘식. 오! 야, 특징을 잘 살렸다. 그리고 비키봉을 들고 있어요. 비키봉 무슨 의미죠? 비키봉의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. 앨리스와 빅톤을 생각하라고. 그렇죠. 아 제목이다. 발자국이 오늘 그거잖아요. 오피스. 발자국 우리 발자국 하나 그리자. 발자국 하나만 크게 해도 될 거. 어? 그래도 크게 이렇게 해서 아래에다가 대량 좀 해가지고 엑스 이렇게 해적 깃발처럼. 미술 해본 사람 달라. 이게 뭐 한다고? 이상한 거야. 엄청난 걸 그리나 본데? 야, 우린 대박이다.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? 빅팀부터 깃발 한번 보여주면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? 자, 하나, 둘, 셋. 오. 뭘 그린 거예요? 우리 옷의 색깔 보이시죠? 초록색, 무란색, 핑크색. 디테일이 좋네. 그 안에서 우리 같이 공존하자라는 의미로 네. 이렇게 써봤습니다. 입 안에 그냥 식빵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? 입이 아니라 마음. 진짜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.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어요. 뭐가 불편해요? 식빵 센터가 안 맞아요. 아니. 센터 안 맞아요. 잠깐만. 꼭 센터에 맞춰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. 아 기준은 없지만 틀이 불편해요. 틀에서 벗어나지만 이게 좋다. 그냥 병찬이가 잘못 그었어요 그냥. 아 오케이. 네. 좋아요. 우리가 더 좋아. 저희는 이렇습니다. 백량을 표현했는데 파란색은 뭐예요? 우리 또 미대 출신 우리 한세가 아 미대 나왔어요? 네 미대 나온 건 확실해요? 아 그 미대 유치원 그 유치원 이름이 미대예요. 아 미대 네, 미대 유치원 아 미대 유치원 네, 미대 유치원 줄임말 아니고 뭐 미술대학교 이런 거 아니고 아 미대 유치원 네, 미대 유치원 아 뭐 미대 유치원이라는 데를 나온 걸로 추정이 돼요. 아 네. 추정이야? 뭐 또 공식색의 색깔에 맞춰서 잘 그렸습니다. 아 여러분들의 뼈예요. 아 뼈와 아 요 노란색이 이제 병찬이가 될 수 있다. 아 재물이 될 수 있다. 네, 병찬이가 될 수 있다. 가시밖에 없네요. 가시밖에 없. 그럴 수 있어. 아 그러면 저희 구 한 번씩 외치고 갈까요? 그래 한번 외치고 갑시다. 저희 먼저 갈게요. 자 네. 올림픽토는 식빵 대양돈. 아 내가 부끄러워 저기 볼 때마다. 오늘따라 인생이 뜨네요.